네, 그리고 일기 인사부 일기 그 김철지 회장님과 함께 또 실질적인 그리고 또 거의 리드를 다 하고 계신 이명진 부회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완전히 새로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개업을 해가지고 이제 한 1년 정도 됐고요. 그동안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지금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중에도 뭐 회사에 들어가실 분들 아니면 저기 개업을 하실 분들 아니면 저기 법인에 취업하실 분들 많이 있겠지만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운 것들 다 중요하죠. 다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 실무는 또 다른 하나의 산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혹시 실무수습 하실 분들 또 내지는 각자 따로 하실 분들은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서 새로 탑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계속 다 보실 거잖아요. 계속 일하시면서 꼭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